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경제 위기,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의 시나리오, 부의 대이동을 쓰신 오건영 작가님의 신작 위기의 역사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아마 다 체감하실 겁니다. 당장 뉴스만 틀어도 물가가 이만큼 올랐다, 인플레이션 이렇다 말이 많죠. 이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죠. 2022년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오르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영국은 경제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할 정도로 브렉시트와 겹쳐 인플레이션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잘 살던 나라들은 위기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못 사는 나라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게 되었죠. 경제 위기가 온다,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 말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니 경제도 어려워지고, 물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현상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급격한 상승은 정말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지표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끝나면 행복한 세상이 올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도 주변에 한 명쯤 있을 겁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하우스푸어 혹은 영끌족이 말이죠. 물론 연봉이 높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 집을 산 영끌족들은 말 그대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 이들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도 많죠. 사연은 다들 다르지만 이유는 같았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고 금리가 쌌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 이전 세계 경제는 골디락스 상황이었습니다. 골디락스는 금융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적인 상황이라는 말이죠.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아닌 안정적인 물가 상황이 유지되었기에 중앙은행들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아, 참고로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쉽고 이자가 낮기 때문에 시중에서 돈이 돌기 마련입니다. 투자와 사업으로 경기가 성장하게 되죠. 위험 요소가 없으니 모든 국가들은 성장을 택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나라에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건 성장이 동반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죠. 전 세계 도시, 기업은 멈추었습니다. 생산이 일어나지 않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적은 돈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득도 낮아졌죠. 뭐 근데 잠시라고 생각하면서 버텨내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부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국가의 부채는 물론 기업 개인의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거든요. 미국 행정부와 연준은 은행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올 것을 두려워했죠. 연준은 미국이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사실상 세계 금융경제를 움직이는 곳입니다. 달러를 발행하며 통화 정책을 관장하고 금리를 결정하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 은행의 파산을 막았죠. 양적 완화는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고 그 화폐로 국채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이죠.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좀 달랐죠. 금융위기 당시 1조 달러, 6천억 달러 등 정해진 금액만큼의 양적 완화를 했는데,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언제 끝날지 예측이 힘든 데다 당장 위기가 보였기 때문인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적 완화를 감행합니다. 사실상 무제한이었죠. 약 5조 달러 가량의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이어진 1차, 2차, 3적 양적 완화를 모두 합친 금액을 넘어선 금액이죠. 이로 인해 대저금리 시대가 펼쳐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금리는 역사상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낮아지게 되었고 시장에는 돈이 엄청나게 풀리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소비도 여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원래도 금리가 낮아지고 시장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상승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는 더 심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킨 것은 현금이었습니다. 양적 완화만 해도 돈의 유동성은 넘쳐났는데 각 나라들이 갑자기 개인에게 현금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보통 일자리를 창출해 돈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게 제한되자 정부는 현금을 뿌려버렸죠. 양적 완화와 낮은 금리를 통해 기업의 생산을 부추겼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만든 제품을 소비할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난했죠. 그래서 소비를 하라고 현금을 뿌린 것도 있습니다. 수요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이죠.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인플레이션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 하나라기에는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너무 세계적이고 급격합니다. 원인은 한 가지 더 있죠.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는 수요의 증가도 있지만 공급의 부족도 있습니다. 물건이 1000개인데 원하는 사람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올라간 경우도 값이 올라가지만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물건이 줄어들었을 때도 값은 올라가죠. 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첫 번째는 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입니다. 갑자기 풀린 달러는 전 세계 기업들의 신사업 추진은 물론 새로운 기업들도 엄청나게 생겨나게 만들었죠.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상품의 이전 단계인 원자재는 가파르게 값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비정상적이었지만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가속화시킬 만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야기는 달라지죠.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대규모의 에너지 공급 국가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생산국 중 하나이고요. 두 나라의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당시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는 전쟁 초기 배럴당 $140 수준까지 올라갔죠. 연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코앞으로 안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연준은 2023년 3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섭니다. 그리고 단 1년 만에 4.75%를 인상하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올린 이유는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연준의 이런 행보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위기를 깨우게 되었습니다. 연준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가속도가 붙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죠. 지금이라도 효과적이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무턱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면 경기 침체가 다가오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경제 위기,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릴 생각이었거든요. 현재 물가는 오를만큼 올랐습니다.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앞에서 나왔듯이 국가의 기업의 개인의 부채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성장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성장을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국력이 과거와는 달리 높아진 한국은 과거처럼 외환위기가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아니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까지 공통점은 안이함이었습니다. 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 같은 안이함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골디락스, 뜨겁지도 않은 차갑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향해 달리던 좋은 시절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했죠. 대응을 잘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인류는 이런 일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숨어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 연준은 말도 안 되는 돈을 풀었고 인플레이션 위기가 찾아왔죠. 아무래도 획기적인 방법이 혹은 무언가 새로운 사업이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 전까지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의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위기가 경기 침체가 역사의 한막을 장식할 경제 위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번 편은 앞에서 말했듯이 책 위기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위기의 역사는 크게 1997년 외환위기와 닷컴 버블 금융위기의 대명사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오늘의 주제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다룬 책입니다. 오늘 내용도 제가 살을 더하고 바꾼 내용은 있지만 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죠.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